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2일 저녁 7시 48분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과 더불어 집단 자살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에는 김일성 주의자 신영복의 입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 악령에 씌워진 정당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모든 행태가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한민국적 정당입니다. 반자유민주주의적, 반법치적, 그리고 반사실적, 반역사적 정당의 가는 길은 집단 자살 뿐입니다. 결국 총선을 향해서 이재명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고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오늘 민주당은 곧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랑했던 말하자면 부정부패 퇴치 혁신안의 산물인 당헌 80조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헌 80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대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반부패 혁신안의 대표적 내용입니다. 다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이날 정부위원회가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기소는 정치 탄압에 해당돼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정치 탄압이라면 도대체 대장동 수사를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문재인 시절에 김오수 검찰총장 지휘하의 검찰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 하면은 문재인이 이재명을 탄압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우스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의 비리는 민주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비리는 순 성남시장 시절의 순 개인 비리입니다. 그리고 토착 비리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 탄압입니까? 좀 비슷한 논리를 그래도 억지라도 좀 비슷하게 맞춰야지 이런 생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는 방법인데 국민이 과연 개돼지인지 유권자인지 내년 총선 때 판가름 날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의겸 하면 뭐 앞에 거짓말쟁이라고 붙여야 되죠. 거짓말쟁이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한 후에 브리핑에서 당은 80조 사망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해 가지고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면서 의결 정족수는 성립되었고 반대 없이 의결됐다고 했습니다.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이 셀프 면죄부를 준 거죠. 이날 당무위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지만 사실상 이재명이 스스로 자신을 구제했다, 셀프 구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 이재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치 탄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은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오늘도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 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걸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 사당이 됐습니다. 사당, 개인당이 됐다 이거죠. 민주당은 그래서 그 장명대로 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 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한편 당무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은 80조 예외저항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 의원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 이수진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서 2016년 2월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자신들이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심심하면 정치 탄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두 의원까지 감싸고 돈다고 이렇게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죠. 문제는 내년 총선까지 갈지 안 갈지는 여론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 이게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과연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반대 세력이 뭉칠 수 있느냐, 지도자가 있느냐 하는 것일 텐데, 글쎄요. 앞으로 어느 쪽이든 속단할 수 없지만은 다만 결론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이 이끈다면은 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이재명과 이런 민주당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지금은 서로 좌우가 대결하고 진영 논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사잡아서 공격을 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의 한 30-40%로부터는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게 몽땅 다 이재명 지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을 총선에서 또 다수당으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재명이냐 대한민국이냐 거짓말쟁이냐, 그래도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의 참패는 오늘 결정되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